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심심풀이 건강 있어요. 오늘 괜찮았죠? 한의학 박사 김소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으슬으슬 오한이 나고 혹시 다 막 쑤시는 근육통?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자도 피곤하고 아랫배가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묵직하다 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름철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 증상. 아, 이게 뭐야? 요즘 기본 습도가 거의 80-90%잖아요. 아. 결국 참다가 에어컨 켜는데 온도를 너무 낮추는 것 같은데요, 이분? 그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머, 어떡해. 맞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바로 냉방병. 한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절반이 여름철에 냉방병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로자들이 겪은 냉방병의 증상이 뭐 콧물, 기침, 이런 감기, 또 두통, 오한, 발열, 몸살, 또 손발, 이런 신체 냉기가 오르는 거, 이런 등등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냉방병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상한, 추위에 상하는 거, 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기에 몸이 상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감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이 냉방병은 감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호흡기 증상입니다. 냉방병의 증상과 더불어서 기침, 가래 같은 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감기고요. 호흡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냉방병인 겁니다. 즉 냉방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한기에 노출된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더위를 쫓기 위해서 에어컨은 켜야겠고 근데 또 냉방병은 너무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여름 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체온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둘 때는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에서 근육을 풀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 차를 마셔서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어컨 켜자마자 5분간은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바람이 새어나갈까봐 아까워서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에어컨 작동 후 3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이 1시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의 70% 차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많잖아요. 따라서 에어컨을 가동 직후에 5분 동안 환기시키셔서 곰팡이도 피하시고 에어컨 끄기 전에 30분 정도 송풍 기능으로 이렇게 습기, 물기를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 뭔가가 배달이 됐습니다. 탕수육에 맥주까지. 최고. 살아있네. 저도 한 잔 주세요. 싸. 어머, 나 한 잔 주세요. 꽤 많이 드시네요, 지금. 예, 또 누우십니다. 여름철엔 특히 이 탕맥 많이 하시죠? 탕수육하고 맥주. 이 둘, 정말 잘 어울리는 환상의 조합 같지만 사실은 환장의 조합입니다. 기름진 고기, 맥주, 얘네들이 통풍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 통풍이 심해지면 관절에 염증 반응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름밤에 덥다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을 굳게 하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관절염보다 더 심각한 여름철 대표 질병이 있죠. 이 질병 뭘까요? 피디님 알아맞혀보세요.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실게요.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 디스크인가 착각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안똑순 씨 손에 어머 수포가 올라왔죠? 대상포진입니다. 사실 대상포진의 증상은 정말 많습니다. 흔하게는 우리 안똑순 씨처럼 목, 허리에 통증이 시켜서 이거 디스크가 아닌가 오인하기도 하고 담결린 게 아닌가 생각해서 파스 붙였다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도 하죠. 신경절이 흐르는 곳에 발병하기 때문에 주로 띠 형태의 붉은 반점, 또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유념해 보시면 더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름철 대표 질병, 냉방병,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심심풀이 건강했어요? 다음에도 제가 똑 부러지는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다.